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 글씨를 써보면서 독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캘리그라피 독학이 가능한가? 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단 독학으로 해보겠다고 용감하게 뛰어들어갔다가 맥이 풀려서 꼬리를 내린 경험이 있어요. 캘리그라피는 글씨 디자인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박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예술은 노련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일상에서 예술과 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예술 관련 일을 하겠다고 덤비면 그 감을 익히는데 자그마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누구든 어떤 분야에 뛰어들었는데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은 빠른 결과가 따르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재능 면에서 개인차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독학해서 결과를 이끌어내신 분들도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범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이 더 많은 법이니까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불가능하지 않지만 훨씬 오래 걸린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예술이라는 것이 암기 과목을 달달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익히는 활동입니다. 어떤 원리를 깨닫고 감각을 익히는 데는 1, 2년 가지고는 안 되죠. 예를 들어 예술의 대칭이나 균형, 조화, 색감 등 여러 가지 감각의 예술 분야는 타고난다기보다 학습을 통해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 창의성이 발현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릴 때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술학원을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형편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와 일찌감치 손을 놓고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경단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로를 정해야만 했지요. 직업을 탐색하다가 우연히 캘리그라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훈련해서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슬럼프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독학으로 해보려 했는데 기초상식부터 아는 게 하나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한 아무리 연습해서 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선생님을 찾아서 배우게 되니 독학보다 훨씬 단시간에 익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시간은 더욱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혼자 배우시는 분들은 꼭 강사를 찾아서 꼭 배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돈을 아끼면 세월이 가고 세월을 아끼면 돈이 들기 마련이죠. 꿈을 가지게 되면 그 꿈을 이루는데 최단 시간을 들여서 빨리 이루는 게 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도 돈을 들여 시간을 사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강사를 통해 배우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선긋기를 하다가 선긋기를 마치면 기초 자원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분장부터 하는 것보다는 기초 자원 모음부터 연습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점차점차 문장으로 확장시켜가는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왜 내가 쓰면 안 예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씨는 멋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예술의 세계도 규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규칙과 원리를 배우게 되면 좀 더 쉬워지게 되고 내 글씨가 그동안 왜 불균형한지 부조화한지 왜 덩어리감이 없어 보이는지를 알게 되고 그 부분을 조심해서 쓰게 됩니다. 아무리 못 써도 여러 가지 원리들만 글씨에 적용하게 되면 갑자기 내 글씨가 멋져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단어 두 글자를 쓰더라도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손이 가는 대로 쓴다고 예술이 아니라 낙서가 될 뿐입니다. 낙서와 예술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한두 사람에게만 멋진 글씨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아름다운 글씨라는 칭송을 받으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글씨를 쓰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북캘리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 말고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 한도 안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